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동윤입니다. 자, 오늘은 친구를 하고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친구는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역 집단이잖아요. 그죠? 쟤랑 나랑은 공부 못해도 친구고, 가정 형편이 달라도 친구고, 그리고 같이 운동장에 뛰니까 친구고, 같이 떡볶이를 나눠 먹는 친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친구의 이야기를 저번 시간에 해줬고요. 이제 동료입니다. 이 동료는 약간 2차적 성향을 갖게 되죠. 여러분이 재수하러 왔어요.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 왔습니다. 이제 동료라는 2차적 집단이 됐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한 6개월, 7개월 되면 이제 또 친구의 집단으로 이제 바뀌죠. 여러분,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컴퍼니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컴퍼니. 자, 여러분들은 회사로 많이 외웠죠. 회사. 회사, 그쵸? 근데 이 회사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회사란 말은 근래에 만들어진 말이겠죠.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럼 옛날에는 이 회사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동료라는 뜻이었어요. 얘가 동료. 동료. 왜냐면 이 접도 얘를 빼고 보시면 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후라이팬이야, 후라이팬. 그러면은 시 얘가 함께라는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죠? 함께. 함께 후라이팬에 밥 먹는 사이야. 그게 동료죠. 한 식구.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랑 같이 한솥밥 먹은 지 37년째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동료라는 뜻이었어요, 동료.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꽁빠니야. 같이 빵. 빵집 이름이죠. 얘가 이제 동료라는 뜻이었는데, 그럼 이 컴퍼니란 영어 단어가 뭐로 많이 쓰이죠? 동료보다는 회사로 더 많이 쓰여요, 현대어에서. 영문학자들이 보면은 너무 이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인데, 우리 같이 후라이팬에 밥 먹는 사이. 후라이팬 동료. 그러니까 단어를 좀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져요. 컴패니언. 사운드 변형 법칙 이렇게 바뀌면서 ON이 붙죠, ON. ON. 그 ON의 뉘앙스는 뭐냐면 계속의 뉘앙스예요, 계속. 계속. 기타 등등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endless on이라고 그래요. on, on. 계속해서 뭐뭐하다. go on ing. 우리가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죠. go fishing 하면 뭐가 돼? 시작. 낚시질 하러 가다. go on fishing은 뭐죠? 계속해서 낚시질을 하다. 낚시를 하러 가는 건 낚시질 아직 안한 거고, go on fishing 하면 뭐야? 계속 낚시질 하고 있는 거죠. 요 계속의 연출상. 성공을 영어로 뭐라 하면 success라고 합니다. 그런데 succession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공 자체를 계승하고 싶죠, 계승.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가난과 성공 중에서 뭘 계승하고 싶어요? 하나, 둘, 셋. 성공.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그걸 이제 계승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on의 뉘앙스는 약간 계속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방송 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on air. 아, on은 계속의 뉘앙스구나. 여러분, 회사는 바뀔 수 있죠. 그렇죠, 피디님? 자, 피디님 물어볼게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메가 피디님이시면. 자, 메가 피디님 잘하고 있다가 스카웃 받았어. 연봉 4배! 갈 거야, 안갈 거야? 가죠. 자, 갑니다. 그럼 회사는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피디님이랑 같이 한솥밥 먹었던 옆에 있는 피디. 야, 난 너랑 4배를 틀려. 난 연봉 4배야. 절로 가.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같이 밥도 먹고, 도와주고 싶고. 그게 뭡니까? 이게 동료죠, 동료. 그럼 피디님이, 연봉 몇 배야? 4배가 많어. 끌어주고 싶어, 안 끌어오고 싶어, 동료. 끌어주고 싶을 수 있겠죠, 그쵸? 야, 내가 저쪽 회사 잘 마련해 놓을 테니까, 가자. 그게 동료예요, 동료. 동료. 회사는 바뀔 수 있어요. 이 동료는 안 바뀌죠, 동료. 그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보세요. 우리는 동료, 여러분 동료라는 거예요, 동료. 동료. 도와주고, 내가 좀더 나으면 끌어주고 싶은. 그게 동료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쟁사가, 경쟁 상대, 만약에 여러분 기숙학원에 있어요. 그럼 내 경쟁 상대는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만약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의 동료는 메가스터디 대구의 학생들은 맞아요. 그럼 경쟁자는, 컴피티션, 경쟁자는 누구냐면, 컴피티털. 강남 총솔. 강남 대성. 강남 이투스. 비상.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경쟁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같이 한 숟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는 경쟁자로 보지 마시고 동료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좀 나았으면 좀 끌어주고, 제가 좀 모르는 것 같아, 좀 가르쳐주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쳐주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도 정리가 되는 거죠. 가르쳐주면 정리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료는 저 친구가 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는 같은 밥 먹는 친구라면, 같이 밥 먹고 있는 친구라면 경쟁자라고 여기지 마시고 동료라고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피디님. 여러분, 지식도 뭔가 나눔이 있죠. 지식 나눔. 나눔. 그러면 동료로서 내가 쟤보다 좀 뛰어나. 나 영어 1등급, 2등급인데 저 친구는 한 4, 5등급. 그럼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정리가 된다니까. 자, 볼게요.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많다. 피디님, 내가 좀 많어.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아끼면 어때죠? 똥돼요. 근데 영어에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A lot of. 이게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으니까 나눠주래. 응? 할당하다. 많으니까 좀 나눠줘야 되겠구나. Allocate. 얘도 할당하다. 많으니까 좀 나눠주래. 많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아끼면 어땠다고요? 똥돼요. 썩다. 썩다. 그러니까 많어. 그럼 아끼면 썩대니까, 똥된대니까 나눠주라고요. 나눠주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색깔로 다 갈게요. 여분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요. spare. 얘가 여분은 이런 뜻이야. 동사의 뜻은 뭐죠? 할애하다. 할애하다? 나눠주는 거예요. 할애하다. 영어 단어 중에서 뭐냐면 afford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얘가 여유가 있다. 뭐라고 해? 시작. 여유가 있다. 그래서 afford to 하면 뭐뭐할 여유가 있다죠. 근데 afford만 쓰면 뜻이 뭐죠? 그렇죠. 얘가 영어로 뭐냐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여유가 있으니까 줄 수가 있어요. 배경. 그러니까 afford. 여유가 있으니까 줄 수 있고. 여분이 있으니까 뭐 할애하다. 줄 수 있고. 많으니까 할당을 나눠주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똥된다니까. 이건 썩다야, 썩다. 라른 하면 썩은이고. 여러분, 동료, 우리는 같이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수능 끝날 때 같이 가잖아요. 같은 곳에서 밥 먹고. 그러면 정말 동료라고 생각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기숙사, 같은 학원, 그 친구, 만약 그 친구를 경쟁사로, 계속 눈에 경쟁자가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기억력이 저하돼요. 여러분, 기억력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주변 사람 기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누구라고요? 그렇죠. 강남메가, 강남대성, 그 다음에 강남청솔, 강남이투스, 비상에듀. 또 비상에듀는 또 어때요? 우리 비상끼리는 친구고, 강남메가, 강남대성 이런 친구들이 또 뭐합니까? 그렇죠. 경쟁사람. 동료. 같이 밥 먹는 사이니까.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나눠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썩는다니까. 많으면 나눠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썩어요. 아끼면 똥된다.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쟁력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진보하는 것도 맞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안에서, 공부하는 데, 공부하는. 그러니까 경쟁자란 말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 동료란 말 자체는 무조건 긍정이죠. 동료는 무조건 긍정이에요, 언어 자체가. 근데 동료야, 그럼 긍정. 근데 경쟁자라는 언어를 쓰면요. 얘는 뭐야 돼?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동료라는 개념이 경쟁자랑은 좀 나누어져서 좀 따뜻한 공동체로서 좀 도와주고, 내가 좀 나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훗날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뭐야? 친구로 다가올 수 있게끔. 그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친구, 그 다음 뭐야? brother. 역경, 내가 너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옆에 같이 밥 먹는, 지금 후라이팬에 같이 밥 먹는 사이는 뭐라고요? 아, 그렇죠. 동료라고요. 서로 도와주시라고. 많으니까. 내가 잘 되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야? 단단하게. 결국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았던